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진단이 안 될 때에는 혈관염을 의심해봐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다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관염이 생기면 어떤 특정 증상이 생긴다기보다는 그 혈관이 위치해 있는 곳 그리고 혈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잘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이제 하지 쪽이나 이런 다리 앞쪽에 발진이 심하게 생기면서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되면서 발진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잘 알려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콩팥에 혈관염이 생기게 된다면 혈뇨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대동맥과 같은 그런 혈관에도 염증이 발생하면서 열이 난다든지 대혈관의 이상으로 인한 어떤 증상들 팔이 저리다든지 좌우 팔에 혈압 차이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복부 혈관에 혈관염이 나타난 경우에는 복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의 위치와 침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진단이 안 될 때에는 혈관염을 의심해봐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매치가 되지 않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혈관염을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혈관염 때문에 이제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긴다기보다는 그런 육안적으로 봤을 때 발진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약간 두드러기성 혈관염 같은 경우에는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이나 외부의 바이러스, 세균 등의 침입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과성으로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외에 만성적인 혈관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혈관염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에는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들이 있겠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혈관염이 동반될 수 있고 쇼그렌증 같은 경우에도 동반될 수 있겠고요. 루푸스 같은 경우에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염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같이 발생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혈관염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나 혈관염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카야수 혈관염처럼 이런 대동맥에 혈관이 침범되어 있는 경우에는 염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PET CT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도 있고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혈관염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다양하고 진단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혈관염은 사실 진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질환이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다면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혈관염의 치료 방법은 가벼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소량 쓴다든지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치료 방법은 증상에 따라서 혈관염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 후에도 흔적이 남을 수가 있고요. 피부에 약간 발진이 생겼던 부위에 검게 착색이 된다든지 하는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복용한 이후에도 그런 혈관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혈관염은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혈관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피부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혈관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